Hi everyone, welcome to Studio 남상. 영어 좀 찌끄려 봤습니다. 이번 영상은 참나리꽃을 스티어로 그려볼 건데요. 먼저 오렌지색, 주황색 물감으로 밑색을 쭉 칠해줍니다. 밝은 부분에서는 연한 색으로, 어둠이 깔리는 부분에서는 진한 주황색으로 칠해주면 돼요. 전체적인 덩어리가 나오면 다 된 겁니다. 너무너무 쉽죠? 그리고 꽃 수술 부분을 칠해줍니다. 슬슬 입질이 오죠.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꽃 느낌이 듭니다. 위쪽에 꽃 봉오리 부분도 살짝 표현해줘 보도록 하죠. 그리고 줄기도 표현해줍니다. 너무 꽃만 있으면 재미없으니 잎사귀도 하나 정도 그려서 칠해줍니다. 꽃 수술의 줄기도 표현해줘야겠죠? 밝고 섬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려줍니다. 꽃의 안쪽 부분의 디테일을 좀 더 살려줘요. 꽃의 덩어리가 잘 표현됐으면 거의 완성입니다. 모든 물체에서 덩어리감이 중요한 게 덩어리 표현을 잘 해줘야 입체감이 훨씬 더 잘 살기 때문입니다. 이제 무늬 묘사를 해줍니다. 앞서 말한 대로 밝은 부분에서는 점의 묘사도 밝게 해주면 되고 어두운 부분에서는 점은 어둡게 묘사합니다. 자, 어떻게 변할지 한번 보죠. 제법 그럴듯하죠? 이제 다 됐습니다. 전체적으로 묘사를 해주고 정리해주면 끝입니다. 자, 이쁘게 완성이 됐죠?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